그 와중에 탑 쓰레기 같은 새끼 바로 3킬 8대 쳐박아주네. 이런 새끼들을 왜 이겨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씨발 경고했다. 나 입에서 피가 흐르네. 너네가 똥 싸니까 내 입에서 피가 흐르잖아 이씨.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진짜 도움 돼가지고 한 판이라도 이겼으면 또 구독하셨다가 다음에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상성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또 킬 내기는 좀 애매할 수도. 근데 정글 오는 거 아니면 서로 킬 안 나올 것 같은데? 정글이 와야 좀 서로 킬이 나오는 조합이라 해야 되나? 왜냐면 이제 3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브라움이랑 그렇게 잘 놀린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브라움 Q 안 맞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좀 애매한 게 우리도 끌어도 브라움이 막아주면 킬이 안 나오고 그래서 서로 좀 인생을 바랄 수밖에 없는 조합이죠 어찌 보면. 저희가 이기죠. 풀풀풀 새끼야. 왜 안 와? 그레이브즈 왜 안 갔냐 앞으로? 지는 사타가 이런 체력 비례가 있어서 최대한 사타를 체력 다 달고 써주시면 아주 베스트. 좀 팁인데 방금처럼 사타 쓰고 W 쓰면 좀 잘 맞아요. 왜냐면 나한테 쓸 줄 몰라 하는 느낌? 진의 핵심은 뭐다? 이렇게 개피를 남겨놓고 Q 이렇게 쏴서 튀기는 거. 방금 지금 브라마한테 튀겼죠. Q를 그냥 이렇게 튀기면 이제 단점이 데미지가 지금 90밖에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개피를 만들고 좀 튀기면요 좀 데미지가 방금 미니언만 해도 150씩 들어가잖아요. 뭐지 왜 파이크로 2레벨 1 안 찍었대? 상대방 밀고 짓갈라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저도 라인을 빨리 밀려고 할게요. 밀 때도 미니언을 개피를 만드시고 Q로 똥똥똥땅 하고 이렇게 튀겨주시면 좋습니다. 솔직히 사고 신발 하나 사도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사거리 벌리면서 하는 캐릭터니까 신발 하나 사주시고 신속신을 먼저 갈 때는 애쉬 같은 거 나왔을 땐 좋아요. 애쉬가 평타 자체가 느려짐이라 신속신 가면 좀 애쉬 패시브가 좀 없어지는 느낌?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아니면 진짜 상대방의 조합이 견제가 심하다? 근데 요즘은 진짜 애쉬 같은 거 아니면 신속신이 빨리 가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스틱 자체가 빨리 나오면 라인전 날먹이 가능해서 최대한 신발을 늦게 사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신발이 좀 비싸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너무 신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데이는 진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좀 딱 봐도 장전하면서 한 대씩 톡톡 때리는 애들이니까 이 사타 활용을 잘해야 돼요. 통탕 팅통 그렇지 튀겨주고 이 사타 장전하고 상대방 스킬 빠졌을 때 안목이 있는 거. 방어막이 있죠 제가? 이러고 풀 뺄게요. 너 풀 있잖아. 너 살아라. 살아! 살아줘 좀! 아니지 못 잡는 거 진짜. 그래. 나 좀 진짜 긴장했어 얘들아. 사인팀에 이렇게 AD 많으면 판금장화 가셔도 좋아요. 제가 궁을 좀 천천히 썼던 게 브라움이 미니언에 죽을 줄 알고 좀 천천히 썼는데 내가 쏠 걸 그랬다. 빨리 썼으면 바이한테 살만했던 것 같다. 벗은 계속 갱원은 위치나 부시에 깔아주시면 좋아요. 사타할 때 보시면 여기 패시브가 쿨타임이 도는데 사타 계속 유지하실 거면요 스킬 쓰시면 이게 유지가 계속 돼요. 보시면 W 써도 유지되죠? 계속 유지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저게 시간이 지나면 사타가 아예 없어져요. 총알이 장전돼버려서 난 총알 장전하기 싶고 상대방한테 사타 압박 주고 싶다 하시면 스킬을 계속 쓰시면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아 진짜 냉정하게 진 와드 칠 때 사발
존나 불편해. 두 대 치게 해주면 안 돼? 천천히 해주세요. 어차피 잘만 하거든요. 이게 3이라랑 할 때는요 조금 천천히. 어차피 원고 맞나 3이라가 진짜 잘 끄는 거 아니면 방금처럼 이제 사타를 기다리세요. 장막이 빠지기 전까지. 어차피 저 새끼가 쫄아서 사타 쓰거든. 아 장막 3이라랑 할 때는 진짜 3이라가 미친놈처럼 잘 끈 거 아니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안 죽어. 여러분 방금 이 사타 유지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면 항상 어디든지 꿀팁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가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서 황금장어 봐주시면 됩니다. 황금장어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뭐 1200원이야? 롤이 이렇게 커요. 100원이 롤이 진짜 100원 때문에 막 죽고 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황금장어가 좋은 게 저렇게 3이라 같이 진짜 막 완전 쇼 부분은 캐릭터 있잖아요. 라인전에서 3이라 상대로 황금장어 가면 딜이 안 박히니까 3이라가 좀 불편해요. 진 스태틱 좋은 점 Q 쓰면 라인 클리어. 이렇게 막다 치는 순간부터 라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파이크 직가고 3이라가 오면 제가 위험하니까 이거는 사리고 있을게요. 진은 방금처럼 스킬들 속박을 걸면 이속이 빨라지고 여러분들 치명타가 터져도 이... 안돼! 어우 대포 그... 이득이 빨라지니까. 아 실수했다 지금. 실수했으면 안 되는데. 아! 끌자이고! 거기다 썼는데 그걸 못 끌어? 사타 기다려 사타 기다려. 어, 나 어차피 못 맞췄을 거야. 사타를 제가 미니언 맞추긴 했는데 어차피 방패 때문에 못 맞췄다 생각하자. 바위가 왔어요. 맛있는 바위가 왔어요. 아, 얘 진짜 자주 오네. 그럼처럼 W 쓰면서도 플래시가 나가기 때문에 W 위치가 바뀌진 않지만 지는 진짜 스태틱이 신이다. Q가 이렇게 쓰면 무조건 막타가 돼가지고 원거리가 너무 좋아. 이러고 상대팀이 탱커가 장력하면 뭘 가라 여러분들? 도미닉.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고연속 연사포까지 사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맞아? 하하. 하지만 내 뒤엔 친구가 있다. W 천천히. 좀만 천천히. 최대한 쪼이고. 이미 그거를 불러놨지요. 진이 정말 라인전이 약해 보이지만 정말 거리 잘 두고 정말 잘 때리면 좋기 때문에 요즘 메타에서도 그래서 바이퍼가 지금 랭킹 1등인데도 진으로 점수를 잘 올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티어분들이 정말 많이 해주시는 말들이 연속포 뭐가 세죠? 진이 공속 가봤자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할 수 있는데 오늘의 꿀팁 진은 공속이 올라가면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설마 나 죽어? 나 방어막 있는데? 에이 진짜 이거 설마. 이러면 이제 궁을 쓰고 라인클리어 합시다. 저는 르블랑이 무서운 개 겁쟁이기 때문에 바로 궁으로 라인클리어. 왜냐면 이 라인을 밀고 가야 딱 깔끔해요. 이거를 안 밀고 가면 상대방이 라인 밀면 제가 집 갔다 오는 동안 이 라인 녹는데 밀고 가면 개깔끔. 이걸 배워가셔야 돼요. 연사포 가면 딜이 안 나온다는 거는 당연히 무대 가면 당연히 딜이 더 세죠 여러분들. 근데 연사포의 장점을 살리셔야죠. 살리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한 대씩 톡톡 치는 거. 그 다음에 W 탁 맞춰서 W 속박 건 다음에 팀이랑 연계해서 스태틱이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때는 톡! 톡! 하고 도망가. 사타 치면 이속 빨라지니까 나 못 따라오거든요. 톡!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주시면 뭐다? 아주 베스트. 3이나 쳐주시고 3이 나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타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막타 칠걸. 왜냐면 이런 체력 빌드라 조금만 더 막타 쳐야 돼. 왼쪽에 리본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안녕하세요 플래시를 앞으로 쏴야 이런 것도 피해진다. 이 개X이 피지컬 봐라. 리본 궁은 앞으로 피해. 나는 뭔가 들어오는 게 앞플래시 쓸 것 같은데 바로 써버리네. 하지만 나 그것도 예상했어. 끌어! 아우 참. 너 이 탑해라!
그냥 딜을 안 보는구나. 왜 방금은 궁각이냐면 지금 이게 보면 3이라 존나 못한다 할 수 있거든요. 못한 건 아닌데 상대적인 거라 어찌 보면 지가 빼기 싫으니까 나 피해가 번 거잖아. 3이라를 뭐라 할 게 아니라 제 궁극기각이 좀 매서웠다. 왜냐면 3이라 10레벨 심지어 제 거 Q 맞고 피가 300이 달았어요. 근데 진 궁극기를 4방을 맞으면 1000 이상이 달거든요. 근데 3이라는 진 궁극기를 마지막 4타밖에 못 막아. 근데 3대를 맞으면 최소 700은 단단 말이야. 그럼 그레이브저가 도와주면 죽어요. 그래서 궁극기를 켰다 보시면 돼. 보시면 3이라 체력바 1600이죠. 근데 제가 아까 Q 맞춰서 300 정도 깠단 말이에요. 그럼 1200 남은 상태에서 다 맞추면 킬이란 말이야. 스태틱의 제일 장점이 스태틱 튀기면서 W 표식이 남아서 바로 속박이 된다는 거죠. 튀겨주시고 W 맞춰주시고 3이나 4타 기다려주시고 4타가 없나? 아 방어막이 없나? 하지만 제가 어그로 끌어놨기 때문에 저희 팀들이 킬을 열심히 하는 모습. 나도 4타 한번 막타만 쳐도 될까요? 제가? 없어졌어요. 바이님 거기서 궁 해보셨자 제가 안 죽어요. 보시면 진이 이렇게 상황을 만든 게 거의 커요. 연산포 왜 가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연산포 가니까 내가 한대 쳐놓고 W 맞추니까 이런 킬각이 나온다는 점. 이게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그 와중에 탑 쓰레기 같은 새끼 바로 3킬 8대 쳐박아주네. 이런 새끼들을 왜 이겨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갑자기 급발진해서 죄송한데 아니 얘가 수압 안 해준다고 나 게임 안 할 거야. 나 데스헤드 뭐라 하지 마라? 창이 이지라 했거든요? 바로 탑 게임 안 할 거지 이지랄. 블루면 어차피 선픽인데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 진짜로 문제 많아요. 라인 스왑 안 해줬다고 게임 안 한다고 하는 새끼들은 다 정신병자야 진짜로. 탑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저런 게. 라인 스왑 기능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트롤이 많아졌다니까. 오히려 사람이 삔또가 나가고. W 맞춰주시고 까비요. 어허 이 친구 4타 기다렸다가 4타가 아니라 W 기다렸다가 쏜다는 거 4타라고. 일로 넘어오겠죠? 이분은 벽을 넘기 때문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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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씨, 브라우미였어. 나 서운해, 진짜로. 형들 다 어디 갔어? 형 기다렸다. 아, 아쉽다. 각인할게. 조금만 버텨볼래? 안 될 것 같아. 나 힘들어. 나 진짜 사타 르블랑 치고 싶었다. 아 진짜 르블랑 쳤으면 잡은 건데 진이랑 못 쳤네. 가지마 이 새끼야. 아 진짜 르블랑 쳤으면 잡은 거거든? 아 근데 잡아도 내가 죽으면 손해라서 안 쳤다. 들어올 거지? 들어와봐. 미니언 타고 들어오고 싶지? 응 안 당하면 그만이요. 들어오고 싶어? 피하면 그만이야 라고 할라 했는데 제발요. 아 우. 아 죽었다. 갈게. 이렇게 깝쳐볼만 했어 근데. 깝치면서 좀 스킬 피했으면 몰랐는데. 도미닉 갑시다. 도미닉도 저렇게 판금장화 하나만 있어도 데미지가 좀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앞에서 왜 깝죽깝죽거리면서 스킬 피하면서 왜 빨아봐야 되냐면요. 이런 행동을 안 하면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기도 씹어봐야 다음에 고기 먹고 싶지. 예를 들어서 이런 빠는 느낌을 알잖아? 그럼 다음에도 이 행동을 하면서 빨면서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빨아가지고 이겼잖아 형들 그치? 어허 리브님 플래시 쓰면 제가 무서워요. 어머 무섭다. 근데 존나 세네. 방금 리븐 평타 한 방이 나 몇 단 거야? 700이 단 거야? 거짓말 치지 마. 나 리븐 스킬 방금 안 맞은 거 같은데. 700이 달았다고요? 뭐 리븐 궁극기에 갈라진 하늘 7만타 터져서 700 단 거야? 야 나를 오늘 못 해먹겠다. 돌아가고 있긴 하는데. 먼저 치면 나도 쎄. 너 암살자야? 나도 암살자요? 쫄면 안 돼. 내가 먼저 치면 어차피 르블랑도 W 못 쓰거든요? 바위 앞에서 공 쓰는 건 생각. 아, 여기 있잖아. 나 너 믿고 있어. 언제 와? 언제 오는 게 아니구나. 안 와도 이길게 내가 근데. 나 그래도 널 믿고 있긴 했어. 난 팀원 신뢰하는 편이긴 해. 너까지 생각해서 백스야. 근데 방금 궁 못 맞추는 거는 살짝 우리 신뢰가 깨지는 좀 그런 계기가 됐다랄까? 이미 상대방이 치감 필요하면 치감 가셔도 됩니다. 상대방 피 차는 게 많으면.
자기 가드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템은 여기서 치명타 템 하나 더 사면 100%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잘 컸으면 유령몽이 가도 좋아요. 아니면 징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너무너무 이속이 잘 나온다 생각해서 그냥 징수를 가서 치명타 100% 채우고 스킬카드 좀 잘 봐볼게요. 지는 난이도 어렵지 않아요. 원딜 중에 거의 최하위권. 근데 파고들면 들수록 어려워. 왜냐면 디테일이 달라가지고. 아, 플라이부터 W 맞춰주시고. 아, 세긴 한 번. 옆에 립은?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할만해, 형들. 할만해. 견뎌, 견뎌. 와, 씨. 아니, 나 근데 진짜 옆에 있는 팀원들 믿고 있는데 너무 스킬샷이 아쉬워. 왜 이렇게 대충 써요? 백스 스킬을 그렇게 대충 쓰면 내가 좀 당황스러워. 이걸 못 이겨? 씨, 이거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쉽긴 하다. 빠르스 붐. W, Q. 바로 쓰네. 이렇게 원래였고요. 리븐을 먼저 딱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3이라도 펼만큼 다 컸네. 내가 서린 누르면 서린이 쳐지네 이게. 와, 있을 것 같은데 있네. 내가 조금 안 해냈다. 어, 아니지 아니지, 그거 죽는 거 아니지. 와, 백스야, 그거 죽는 거. 얘 죽을 만한 내용들. 아, 저거 못 죽여. 와, 근데 바이가 나한테 궁 쓰고 리븐 궁 쓰면 좀 위험하긴 하겠다. 우리 팀이 딜은 잘 나오는데 좀 애들이 좀 아쉬워. 이 파이크 씨. 와, 나 죽이긴 했다. 아, 이거 W 맞춰서 살려. 난 이제 바로는 봐야 돼. 어? 예? 얘 왜 안 맞춰? 아, 왜 이렇게 스킬을 세게. 아, 너 실력이 답이 없어, 파이크야. 너가 잘하면 이길만한데 계속 던지잖아. 좋은데, 백세야. 할만한데. 아, 뭐하냐.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니, 우리 팀이 바이... 내가 다 죽었네. 안돼, 방패에 다 막혀. 나 입에서 피가 흐르는데? 너네가 똥 싸니까 내 입에서 피가 흐르잖아, 이씨. 야, 온다 여기. 병 넘을 텐데. 아, 그거 어딨어? 아, 이거 리븐이 너무 안 좋네. 무리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일로 와. 안 돼. 살짝 무리해서 잡아보려고 한 건데. 살인 칠까?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5대5 가면 이길 수가 없어서 살짝 변수라도 줄라 했는데. 여기서 무서운 점. 진이 데스가 제일 낫다. 분명히 상대방은 원딜 억가 조합인데 내가 데스가 제일 낮아?
아니 씨발 경고했다. 네 맞지. 정상인이면 그레이브즈 같은 게 정상이지. 아 내 에메랄드 구간 10박이긴 하다잉. 이 새끼 전 시즌 맞서 내 심지어. 아 탑하는 애들 평균이 저런 게 마음이 아프다더니.